밀양 시대 호박소 가는 길. 시래 호박소 가는 길에 만난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. 드디어 오늘 하이라이트 7의 호박소에 도착하셨습니다. 자, 이거 환상적이네요. 밀양의 팔경에 해당되는 7의 호박소.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할 만합니다. 7의 호박소에 왔습니다. 제주도 여행버스 7의 호박소. 불을 띄었어요. 완전 공식적인 것입니다. 호박소, 다른 말로 구연이라고 합니다. 구연. 절구와 관련입니다. 항상 들어가서 수영 하면 안 됩니다. 물에 들어가서 수영 금지입니다. 지켜주세요.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소염 물질이 없는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.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, 목욕 함부로 하지 마시고, 눈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요.